오늘장 공략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설영룡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P&H 테크입니다.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소재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OLED 소재 중에서도 블루호스트, 레드, 블루, 그린 중에 블루호스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 매출처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주 공급 밴더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뉴스에서 소식들이 자주 볼 수 있는데 OLED TV 침투율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두 자릿수대로 OLED TV라는 것들이 대형 OLED 디스플레이가 나타난 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계속 한 자릿대에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다가 최근부터는 두 자릿수대로 10%가 넘는 침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만 해도 약 610만 대 정도 OLED TV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TV향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 중소형 플레이에도 삼성전자의 그런 휴대폰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는 계속 액정을 LCD로 사용을 했었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OLED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OLED 소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라든가 좀 다양한 곳에 전자기기에 OLED 디스플레이가 착용이 되면서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단가라든가 매출에 대한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P&H 테크 같은 경우 증설도 계속을 하면서 생산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 하반기부터 매출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44,0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원, 손절가는 4만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P&H 테크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많이 오른 뭐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많이 올랐다는 가격 부담은 늘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뭐 불타기 소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점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최근 상승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코넥스에서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높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총 대비한다라면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것도 있고 최근 차트적으로도 조금 가파르게 서 있긴 하지만은 유통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향후 또 다른 이벤트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조정받을 때마다는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